안녕하십니까. 커머나티브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월을 따라갈 장사는 없다고도 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젠다는 말도 있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어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한여름날 조용히 시골 퇴마루에 누워있으면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히 있고 등짝이 돌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시계 초침 마늘 소리도 들리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누워있으면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이 다시 시간의 강물을 따라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솥 누룽지 끓는 소리도 들리실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그첫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저는 또 어릴 때 어머니께서 기획하시기 전꼭 미상원에 들려서 머리를 예쁘게 하얀 종이를 말아서 연탄불에 올려놓은 고데기로 어머니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도 80이 넘으시니 많이 약해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올립니다. 병든 몸속에서 아픔이 스며들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시간의 손길이 조용히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시간은 그 아픔을 감싸며 옛 추억과 행복한 날들을 되새기게 하고 내면의 힘을 일깨워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한다. 몸의 병이 마음을 지배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평화와 고요함이 조용히 나를 위로하고 지탱한다. 늙어가는 몸 속에 아픔이 가득했으면 그 속에서 언빛 날개가 날아오른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몸이 조용히 은혜의 날개를 펼쳐준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그 날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힘든 날들을 함께하며 내면의 강한 빛을 밝혀준다. 몸이 약해져도 그 안에 있는 언빛 날개의 힘이 나를 감싸며 새로운 날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몸의 병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정원에서 꽃들이 더욱 선명해진다. 아픔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기쁨과 그 성원의 평화가 나를 위로한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면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오랜 기억 속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 고통 속에서도 정원의 꽃들은 조용히 나를 감싸며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찾아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해준다. 위로와 희망과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실천하고 있지만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몇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매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작은 행복이 쌓이며 마음의 고통을 털어줄 거예요.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고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몸이 힘들어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등달아 활력을 찾게 됩니다.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운동으로 자극을 매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우리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과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만나면 맞지 않는 구두나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과 같이 몸의 여러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나이를 떠나 새로운 취미나 관심을 찾는 것은 큰 즐거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이 삶의 새로운 추억을 회상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낼 때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실전들이 일상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도전은 새로운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유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도전의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말고 즐기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합니다.